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반박할 수 있을까요? 다방면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뽑아내는 조정석 씨입니다. 네, 강렬합니다, 역시. 자, 다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넘버원 배우자,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배우죠. 송강호 씨입니다. 네, 다음으로 작품마다 180도 새로운 변신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배두나 씨입니다. 네, 코스가 남다르죠. 자, 다채로운 연기의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김대명 씨입니다. 연출을 맡은 우민호 감독님입니다. 네, 올 연말에 대미를 장식할 마야광의 주역분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분들을 이렇게 한 영화에서 그리고 한 무대에서 정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벅차고 설레는데요. 마야광 그야말로 12월 기대작으로 우뚝 선 화제의 작품이죠.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소진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많이 긴장되시죠 지금?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마야광에서 이두삼의 조강지처 성숙경 역을 맡은 배우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석 씨.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화 마야광에서 극 중에 이두삼을 잡기에 열정을 다하는 열혈 검사 죄송합니다. 열혈 검사. 예, 잡으면 되죠. 예. 김인구 역할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강호 씨.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마야광에서 이제 이두삼. 그 마야광이죠. 에,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 배두나 씨. 네, 안녕하세요. 배두나입니다. 마야광에서 이두삼과 협력하는 로비스트 김정아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명 씨.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야광에서 마야광 이두삼의 사촌 동생 이두환 역할을 맡은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아, 예, 안녕하세요. 마야광 연출 맡은 우민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